띠포리를 잔뜩 넣었어요. 감칠맛이 많이 나요. 정월태보름 오곡밥 짓겠습니다. 순찹쌀로만 하지 않고 찹쌀과 쌀 조금 섞었어요. 4대1로 찰수수, 차조, 삶은 팥, 콩 전부 한 컵씩. 생땅콩은 씻기만 한 거. 6컵. 지금 불리지 않은 상태예요. 그 별미밥 할때 제가 항상 그랬죠. 물을 먼저 마치라고. 찹쌀이 들어갈 땐 보통 물을 1대1로 해요. 찹쌀 묻던 물 한 컵 정도. 밥 빨간 거 싫다 그러면 그냥 이거 넣지 말고 일단 이거 토판염인데 한 큰술 넣을게요. 불린 것들 넣겠습니다. 팥. 요거는 원재료는 아니에요. 일단 이렇게 하면 요게다 물을 찹쌀로 할 때 동량인데 맵쌀이 들어가서 조금만 더 넣으면 돼요. 자, 방금 밥이 다 됐어요. 아주 빨갛지도 않고. 잡곡으로 취사했거든요. 찹쌀로만 할 때 또 너무 질어갖고 적당합니다. 고루고루 섞어서 소분해서 이렇게 떠놓고 이거 굳이 데우지 않아도 돼요. 김 싸서 먹고. 그래서 이제 밥은 됐고 콩나물, 고사리, 시래기, 호박 말린 거. 이거는 곤드레인데 이거 동결건조를 표고버섯, 취나물, 우리가 아주까리라고 하는 거 피마자. 이게 잎이 넓어요. 복삼 먹는 그 유래에 또 썰지 않아요. 다른 것들은 되게 뭐 한입 크기로 썰지만 오곡밥에 9가지 나물 이렇게 말하거든요. 어떻게 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다양한 나물과 여러 가지 잡곡으로 된 밥을 먹는 그런 날 바로 이제 조리할 겁니다. 다진 마늘, 다진 파, 국간장, 흰깨, 검은깨, 참기름, 들기름, 퓨어올리브하고 순하면서 구수한 맛을 내는 월넛 오일이에요. 이거 이게 조미료예요. 보기는 뭐 좀 아름답진 않지만 띠포리를 잔뜩 넣었어요. 보름나물 할찌개는 조미료가 이겁니다. 잠시 동안에 콩나물 했고 이거 저 곤드레 나물인데 짜니까 좀 촉촉하게 액체 조미료 모든 나물마다 이거는 하니까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똑같아요. 순서는 지금 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물들이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 이유는 액상 조미료 집에서 만든 요거는 그냥 무나물 요거는 도라지 요거는 콩나물 호박 오가리 시래기는 시래기인데 동결건조 시래기였어요. 고사리 늘 먹는 좋아하는 시래기 나물 취나물 요거는 곤드레 나물인데 보통 말린 게 아니에요. 요것도 동결건조 쌈싸 먹는데 이 이파리 이외에 오곡밥까지